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플로리다 해안에 상륙하면서 정전과 홍수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피올라가 확산되면서 또다시 팬데믹이 다가오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금 규정에 대한 규정이 강력하게 시행되면서 과소 납세자들에 대한 이자율이 부과되게 됐습니다. 맨하탄 타임스퀘어 인근의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버거킹이 광고 내용물보다 작다는 소자들의 불만이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허리케인과 산불에다가 코로나가 다시 조짐을 보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소식을 시작으로 먼저 전해드리는 마음이 씁쓸합니다. 먼저 허리케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때 풍속이 120마일을 넘었던 허리케인이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플로리다주 서쪽 해안으로 상륙하면서 바람과 해일 등으로 인해서 정전 그리고 홍수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오늘 오전 7시 45분에 플로리다주 텔레헤시와 게인스빌 사이에 위치한 빅밴드 지역의 키튼 비치로 상륙을 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 접근하면서 카테고리 4등급까지 세력을 키웠던 이달리아는 상륙 시에는 풍속 125마일의 카테고리 3등급으로 낮아졌으며 오늘 오후 조지아주를 통과하면서 1등급 허리케인으로 약화됐습니다. 플로리다를 통과한 이달리아는 조지아주를 거쳐서 오늘 밤 사우스 노스 캐롤라이나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 과정에서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약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지고 전선이 끊어져서 걸프만 인근에 30만 가구가 정전된 상태며 해안선을 따라서 일부 주택의 경우는 지붕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시더키 섬에는 6피트, 이스트베이 템파에는 5피트 높이의 폭풍 해일이 발생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는 해일이 15피트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국립허리케인센터는 경고를 했습니다.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75번 간선도로 일부 구간과 템파와 세인트 피터즈 버그를 잇는 선사인 스카이웨이 다리는 폐쇄됐습니다. 4,500명 이상이 적십자가 마련한 대피소로 이동을 했고 이달리아 경로성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가 계속되었습니다. 플로리다주 67개 카운티 가운데 30곳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대피 명령이 내려졌으며 일부 카운티는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조기 피해 복구를 위해서 대기 중인 2만 5천 명의 공공서비스 근로자와 3만 명을 추가로 동원을 했으며 5,500명의 주 방위군도 소집이 돼서 허리케인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허리케인이 상륙해서 피해를 입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허리케인의 산불까지 겹치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산불의 피해보다 더 큰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 소식 오동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홍수와 허리케인 피해를 겪었던 루이지애나주가 이번에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강력한 산불이 지역을 휩쓸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산불의 원인은 그동안에 이어진 건조한 기후와 극한적인 폭염이지만 최근 수년간 허리케인을 겪으면서 쓰러진 소나무 숲의 고사목들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만 주 전체에 600건 가까운 산불이 발생했으며 앞으로 몇 주일 동안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 정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크게 불타고 있는 산불은 루이지애나주 남서부에 있는 타이거섬 산불입니다. 이 산불은 주말을 지나면서 크기가 두 배로 늘어나 거의 1만 3,350헥타르로 커졌고 다른 해라면 1년 동안 일어났을 산불의 피해보다 더 큰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현재 이 산불은 50% 정도가 진화된 상태입니다. 산불은 거센 불길이 텍사스주 동부주 경계선까지 번져가 인구 1,200명의 소읍 메리빌의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아직 사상자는 보고된 것이 없지만 주택과 축사 등 최소 20여 채의 건물이 전소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습니다. 전국 각 주에서 소방 지원 인력 천여 명이 산불과 씨름하고 있지만 하루에만 평균 12개의 산불이 더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또다시 걱정입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피롤라가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서 엄청나게 다르다고 합니다. 이 소식 서경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BA2.86 일명 피롤라는 아직 전 세계에서 감염자가 10여 명에 불과하지만 기존의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롤라 변이는 표면 돌기 단백질에서 변이가 30개 이상 발생했고 이 바이러스는 쉽게 세포로 들어가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기존 백신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가을 실시될 예정인 추가 접종 역시 쓸모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새 변이 바이러스가 새롭고 심각한 증상을 나타낼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롤라 감염 사례는 미국과 덴마크,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공화국, 포르투갈, 영국 등에서 발견됐고 어제는 캐나다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여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돼 지역사회 전염이 의심됩니다. 미국과 스위스, 태국의 하수에서도 발견됐습니다. CDC는 올가을 코로나19 백신이 새 변이에 효과가 있을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 변이가 널리 확산된다면 백신과 기존 감염을 통해 생긴 항체를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팍스로비드와 같은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피롤라 같은 고도로 변이된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DC는 가정에서 실시하는 신속 반응 검사로도 감염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반면 존스홉킨스대 감염학 교수 데이빗 다우디 박사는 새 변이가 생겨날 때마다 경종을 울리진 않는다며 그럴 경우에는 거의 매일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면서 피롤라 변이에 대해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언제나 그래왔지만 미국의 국세청이 세금 적용에 대한 규정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납된 세금에 대한 이자율을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IRS는 오는 4분기부터 과소 납부한 세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각각 전분기에 비해 1%포인트씩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납세자들은 3분기 7%였던 이자율이 8%로 인상됩니다. 이자는 복리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내야 할 세금을 더 많이 낸 납세자의 경우 IRS는 상향 조정된 이자율 8%를 적용해서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IRS는 분기 연방 이자율 기준으로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율을 분기마다 새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 납세자는 4분기부터 단기 연방 이자율에 3%포인트를 더한 8%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엔 일반 납세자보다 더 복잡합니다. 과소와 과다 납부, 미납과 과납 규모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법인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적게 낸 과소 납부 시에는 연방 이자율의 3%포인트가 더 납부한 경우라면 연방 이자율의 2%포인트를 더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과소 납부 법인은 세금에 대한 이자율이 7%에서 8%로 오르고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법인은 8%가 아닌 7%의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 과소액과 과대액에 따라서 이자율 역시 다르게 적용됩니다. 금액 10만 달러 이상이면 연방 이자율의 5%를 더한 이자율이 적용되고 과납 금액이 만 달러를 넘으면 기존 4.5%에서 1%포인트 오른 5.5%를 적용해 반환할 계획입니다. 미국 당국은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 지수 펀드의 상장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법원은 금융당국을 향해서 비트코인의 상장에 대해서 승인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판결이 나오자마자 비트코인 상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어제 증권거래위원회에 그레이스케일 인베스먼트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의 상장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라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우연히는 유사 상품과 다른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라면서 그레이스케일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결정이라고 결정 사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미 비트코인 선물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의 상장을 승인했는데도
현물 펀드만 상장을 발휘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됐다고 본 것입니다. 앞서 그레이스케일은 지난 2021년 자사가 운영하는 비트코인 펀드를 상장 펀드로 전환하겠다면서 증권거래위원회에 상장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 펀드 신청을 반려를 했고 그레이스케일은 이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물 상장 펀드의 상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2만 7천 달러 선에서 거래돼서 발표 전보다 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타임스퀘어 근처의 상수도관이 파열돼서 출근길 전철 운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은 도로가 통제되는 등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뉴욕시 환경보호국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제 오전 3시경에 7애비뉴에서 상수관이 파열되면서 물이 계단을 타고 타임스퀘어 지하철역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파열된 수도 시스템을 수리하는 동안에 출근 시간대에 1, 2, 3 라인 전철 서비스 운행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됐고 이로 인해 출근길 약 30만 명의 뉴욕커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뉴욕시 환경보호국은 파열된 상수도관은 지난 1896년에 지어졌고 아직 수도가 터진 이유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수도관 파열로 약 180만 갤런의 물이 지하철에 유입이 됐으며 이후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양동이와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빼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구촌의 기후변화는 물부족 현상으로까지 위험 수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수자원 중 하나인 지하 대수층이 전국적으로 고갈되어 가는 중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대수층이란 지하수를 품고 있는 지층을 뜻합니다. 미국은 전체 물 사용량의 90%를 대수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가 지난 1940년에서 22년까지 전국 8만 개 이상 우물의 수위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해마다 전년 대비 수위가 상승한 곳보다 하락한 곳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1980년을 기점으로 더 두드러졌으며 지난 10년 동안에는 약 40%의 우물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스틴 텍사스대 연구진에 따르면 서부 캘리포니아 주와 애리조나 주의 주요 대수층 두 곳의 수위는 항공우주국이 20년 전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옥수수 경작이 활발한 캔사스 주의 경우는 물 부족으로 이미 수년간 수확량 감소를 경험을 했으며 앞으로 50년 안으로 전체 대수층의 절반 정도가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 아래로 수량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아칸소와 콜로라도, 메릴랜드, 유타 등 다른 주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현상도 이런 문제를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입니다. 지구온난화로 강설량이 감소하면 강에 공급되는 물도 줄어들게 되며 이로 인해 지하수의 의존도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기온이 올라간 상황에서는 식물이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데다가 지표수 증발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지하수 보충은 더뎌지게 됩니다. 물 전문가인 워리 지하 보먼 털사대 교수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우익이라면서 앞으로 미국 내에서 식수조차 부족해지는 지역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버거킹이 소비자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버거킹의 실제 내용물보다 작다는 것이며 버거킹 측은 그렇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버거킹은 소비자들의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은 이와 관련해서 소송을 기각을 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지방법원은 버거킹 측에서 낸 와퍼 과대 광고 관련 소송 기각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알통한 판사는 버거킹이 과대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장을 방어해야만 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는 것은 배심원들의 몫이라면서 버거킹이 법정에 서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소송에 나선 고객들은 와퍼에 대한 버거킹의 묘사를 두고 버거킹 속 내용물이 빵 밖으로 흘러넘친다면서 버거는 실제보다 35%, 고기는 2배 이상 더 커 보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광고가 불공정할 뿐만이 아니라 광고한 것보다 가치가 적은 제품을 내놓음으로써 고객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며 광고보다 훨씬 작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객들은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은 이자와 비용을 제외하고도 총액이 500만 달러를 넘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버거킹 측은 성명을 통해서 원고의 주장은 거짓이라면서 광고에 나오는 직화구이 쇠고기 패티는 전국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수백만 개의 와퍼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패티라고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자문위원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총 170명 규모로 지난 20기 153명보다 11% 늘어났습니다. 전체 인원에서 20기 자문위원 중 유임된 위원은 38%인 59명이고 111명은 새롭게 위촉됐습니다. 여성위원의 비율은 21.2%로 목표치 40%에는 크게 못 미쳤습니다. 한편 민주평통 김관용 수석부회장은 유임됐고 강일한 미주부의장, 뉴욕평통 박호성 회장, 필라델피아 이주영 회장, 보스턴 한문수 회장이 임명됐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어제 발표한 2023년 전국 고등학교 랭킹에 따르면 뉴욕 1원에서는 웨스트 할렘에 위치한 뉴욕 시립대 수학과학 엔지니어링 고교가 전국 22위에 올라 가장 순위가 높았습니다. 퀸즈의 타운샌드 해리스고는 전국 24위로 뉴욕 지역 2위로 밀렸고 전통의 명문 스타이븐센트 고교는 뉴욕주에서 4위에 전국 34위에 선정됐습니다. 뉴저지주는 특목고인 유니언 카운티 마그넷 고교가 전국 26위로 지역 2위에 올랐습니다. 버겐 아카데미는 뉴저지주에서 7위, 전국 78위에 선정됐고 노던밸리 리저널 고교는 전국 391위, 테너플라이 고교는 전국 496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시 공립교 개학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스쿨버스 기사들이 파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지난 28일 스쿨버스 기사들이 이번 가을 학기부터 파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공지하고 현재 시정부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며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스쿨버스 노조가 파업을 시작할 경우 뉴욕시 5개 보로 4,400개 노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약 8만 명의 학생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 공립교 학생 가운데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학생 수 15만 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특히 약 2만 5천 명은 장애 학생들로 스쿨버스 운행이 중단되면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맨하튼 랜드마크이자 매년 수많은 공연과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매디슨 스퀘어 가든이 향후 5년간의 추가 운영권을 얻게 됐습니다. 직전 운영권 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인 것으로 당초 영구 운영권을 요청했던 매디슨 스퀘어 가든 측의 기대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뉴욕시는 펜스테이션 재개발 문제 때문에 장기 운영권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영 허가를 연장하는 조건으로 교통관리 계획에 매디슨 스퀘어 가든이 참여한다는 단서도 달았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맑고 쾌적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7도,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맑은 가운데 때때로 구름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는 모두가 어려운 시간이었지만은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어렵고 힘든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렇잖아도 어르신들에게는 타국이라는 생활이 언어와 문화적으로 더 외로움을 겪으시게 됩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본방송 KBN에서도 10여 년 가까이 어르신들을 위한 경호잔치를 했었습니다만 팬데믹 이후로는 개최를 하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동포 기업인 키스그룹에서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 또 어르신들을 위한 공경의 날 잔치를 한다고 하니까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경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e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